안녕하십니까. 강화음 남산리에 위치한 강화된 두부동산입니다. 교동역 상용리에 대지 408평, 주택이 23평이고 창고가 15평이에요.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92년식 연화조로 되어 있고요. 방수액이 화장실 하나. 대지가 넓어서요. 주택 또는 가설물을 추가로 하나 더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넓이에요. 올 대지입니다. 산자락에 대해 나홀로 있어요. 반려동물이나 힐링캠프로 활용할 수 있고요.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별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교동대교 지나서 바로 좌회전 한번 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. 예, 대지가 408평인데 땅은 조금 좀 못생겼어요. 그러나 이렇게 산 밑으로 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 있기 때문에 예,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.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특이한 사항은 이제 이렇게 그 이 연화조 벽돌로 졌다는 얘기죠. 예, 그래서 연화조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이게 요 이 집 주변에는 주택이 거의 지금 없어요. 예, 바닷가도 가깝고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택이 하나 혼자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 논들도 이 동네 예, 종중 그 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금방 개발될 여지도 별로 없고요. 그래서 향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 주택을 이제 주택을 쓰시면서 예, 일부 그 측량 다 해놨거든요. 그래서 측량한 것은 오시는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. 예, 추가로 주택을 한 동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주택과 누가 추가로 한 두 사람 정도 와서 산다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강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게 좀 교동대교에서 들어오는 길이에요. 이렇게 나가면은 읍내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고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요 집 주변에 뭐 100m 주변에는 집이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반려동물 키우실 분들 또 반려동물 뭐 이렇게 그죠 훈련시키실 분들 이런 사람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예, 자 이렇게 주택이 예,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. 이렇게 주변에 보면 측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그 겨울에 요 벼베기 하고 나면 흙을 일부 좀 조정할 부분이 좀 있어요. 넓게. 예,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좀 이게 92년도 시기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된 집이에요. 그런데 실제로 계속 거주하셨고 지금도 물론 거주하고 계세요. 그래서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져 있는 예, 그러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방 세 개인데 그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예, 방이 이렇게 남향으로 창문이 되어 있고요. 네, 여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. 네, 여기는 뭐 이렇게 그 농사를 많이 좀 지으셔서 그런지 예, 농산물 관리하고 뭐 이런 거로 주로 쓰고 계세요. 식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, 그냥 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. 예,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고 예,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뭐 세탁기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. 네, 예, 화장실은 한 개예요. 옛날 그 주택이기 때문에 화장실 한 개고요. 예, 거실입니다. 여기가 예, 두루는 입구 보이죠. 예, 여기 이제 안방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예, 이렇게 안방이고요. 예, 제일 큰 방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예, 창문은 동향 쪽으로 이렇게 나 있고요. 집 자체는 정남향 집이에요. 예, 이렇게 거실 다시 나와가지고요.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주방도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 놓으셔서 뭐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. 네. 이렇게 보시면 네. 주방도 상당히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. 예. 요게 이제 그 교동대교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그 읍내리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에요. 아까 잠깐 봤죠? 이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는 이번에 그 이렇게 여기 비닐하우스 있던 데를 다 뜯고 도로를 만들었어요. 예. 이렇게 보시면 측량을 새로 경계 측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예, 손님들 오시면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요. 실제로 408평은 사실 상당히 큰 넓이의 땅이거든요. 근데 좀 땅이 조금 좀 못생기긴 했지만 나름 또 특징은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집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. 집 뒤는 산이기 때문에 예, 이렇게 보시면 예, 산자락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은 요 밑에 또랑처럼 생긴 게 있어요. 이게 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, 뒷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돼 있고 산 밑이라 하더라도 뒤에 산이 워낙 야산이기 때문에
어떤 뭐 그죠? 뭐 홍수라든지 이런 거랑 관계없이 보여요. 예, 이렇게 뒷면을 한번 나와봤어요. 예, 왼쪽에 있는 건 창고예요. 15평짜리 창고입니다. 예.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아마 옛날에 축사를 했던 자리 같아요. 근데 지금 다 없애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 시멘트만 좀 남아 있어요. 예. 뭐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. 예, 경계 측량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제 예, 이렇게 찍는 이유는 측량 마뚝이 여기까지 이제 꽂혀 있어요. 그래서 이 논이 이 집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. 예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측량 마뚝이에요. 여기서부터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그 끝점을 한번 볼 텐데, 요 왼쪽에 있는 비어있는 데, 여기다가 이제, 예, 여기, 아까 그 측량 말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땅의 예, 경계점이에요. 예, 여기서부터. 예, 아까 저쪽에 봤죠. 그래서 이 위쪽에도 충분히 주택이 한 채가 나와요. 그래서 저 집과 또 다른 집을 하나 더 구상하고 있는 분, 또는 뭐 형제분이라든지, 뭐 친구간이라든지, 이렇게 같이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보시면, 한 사람은 이 구옥에서 살고, 한 사람은 신축을 해서 살수 있는, 예, 그러한 땅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건 창고입니다. 아까 15평 창고가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요. 예, 여기까지 다, 예, 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. 오늘은 그 교동면 상용리에 있는 주변에 집이 없어서 혼자서 어떠한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